안녕하십니까? 오늘의 큐티는 여호수아서 10장의 중반부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.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 가나안 지역의 남부의 도시국가들,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한 남부 도시국가들의 왕들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장면입니다. 그런데 이 전쟁의 중간에 이 남부의 도시국가들을 치기 전에 이 다섯 왕들이 도망가는 와중에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는 장면인데요. 이 에피소드가 조금 흥미롭습니다. 도망가는 왕들이 먼저 동굴 속에 숨었어요. 그리고 다른 군사들, 이 패잔병들은 자기들의 원래 도시 성으로 도망을 갑니다.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쫓다가 왕들이 굴 속에 숨은 것을 알았으면 일단 왕들을 잡아야 되잖아요. 사실 어떤 전쟁에 있어서든 왕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이 왕을 잡는 것이 상징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,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, 또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이 전공을 세우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고요.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데, 그런데 이 왕들이 숨어 있는 굴의 입구를 일단 돌로, 큰 돌로 막아놓고, 그 앞에 경비병들로 지키게 하고, 그리고 먼저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추격해서 처리한 후에, 이 성으로 도망가는, 이성 안에 숨기 전에 먼저 처리하고 나서, 성으로 도망간 자들을 끝까지 쫓아서 공성전을 벌이진 않고 돌아옵니다. 그래서 이 동굴 속에 숨었던 왕들을 처리하는 장면,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장면은 크게 본다면 우선 이 동굴 속에 왜 가둬놨을까? 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. 이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점은 여호수아가 우선은 왕들을 처리하는 것보다 패잔병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인원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다.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요. 이 성은 고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옛날에 뭐 총이 없지 않습니까? 기껏해야 화살 쏘고 돌 던지고 이런 상황에서 성벽 위쪽에 있어 아래쪽을 공격하기가 훨씬 쉽죠. 성 밖에서 공격할 때는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성 위에서는 돌을 던지든 뜨거운 물을 갖다 붓든 뜨거운 기름을 붓든 그냥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흔히 공성전을 할 때는 수성, 방어를 하는 쪽이 공격을 하는 쪽보다 10배 더이 인원이 한 사람당 10사람을 막을 수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지금 당장 이 상징적인 승리를 취하는 것, 왕들을 죽이고 전공을 세우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최대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군인의 숫자를 줄여놓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제일 먼저 볼수 있는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인생은 타이밍이다.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. 빨리 뭐 우리 흔히 이런 표현도 쓰죠. 뭐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다라든지 김칫국을 마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보다 먼저 뭐랄까요? 눈앞에 보이는 이득 혹은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먼저 잡으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실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른 어떤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어떤 위치, 지위,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요, 왕들을 먼저 죽였을 겁니다. 이 왕들을 공격하는 것. 사실, 여호수아가 이 왕을 먼저 죽이려고 하면 굴 안에 분명히 왕들만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? 큰굴 속에, 뭐, 예를 들어서 이 경호병들이나 이 왕의 이 호위대가 같이 숨었을 텐데, 그걸 치느라 시간을 허비해서 지 본진의 패잔병들이 성 안으로 도망가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. 물론 왕들을 죽이는 것도 중요합니다. 전쟁에 있어서 상징적 승리도 중요하지만
무엇이 우선인지를 파악하는 거죠. 그래서 묵상하실 때 혹시 내가 오늘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보다 나중에 취해도 될 영광을 먼저 취하려고 나중에 취해도 될 성공을 먼저 취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? 혹은 눈앞에 있는 일에 좀 눈앞에 있는 일을 해내는 것에 급급해서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일을 놓치진 않는가? 이런 부분 좀 묵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또한 가지 또 우리가 묵상해 볼수 있는 부분은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가 없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가 없었다. 왜냐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요.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피해가 없고 그 모습을 본 이방인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.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. 그리고 여호수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자꾸 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. 우리가 과연 이 많은 가나안의 이방 도시 국가들을 이길 수 있을까?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고 하나님은 돕고 계시고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. 이건 여호수아서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이죠.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. 그리고 또한 가지 또 묵상해 볼 포인트가 있다면 이 왕들이 숨은 동굴 이것을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동굴,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숨은 동굴, 그것의 무의미함, 결국은 동굴에 숨어도 다 걸린다 이런 것도 있겠고요. 또는 내가 내 안에 몰래 숨겨놓은 동굴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를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묵상할 수 있는데요. 이것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, 또한 가지는 우리 개개인의 내면에서의 싸움도 또 적용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했을 때는 또이 우리 동굴 안에 숨겨놓은 왕들처럼 내 안에 내가 이렇게 몰래 숨겨놓은 나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숨겨놓은 어떤 내 안에 있는 우상들, 욕망들, 내 욕심들, 이런 것들, 결국은 동굴 안에 숨어 있더라도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무찌르는 과정이 필요하다. 우리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들, 여러 해석의 지점 중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